자, 채비 설명 한번 해주세요. 네네. 이 채비가 그 밑걸림을 좀 극복하는 채비인데, 좀 와이프가 좀 자주 걸려가지고, 이제 생각하다가 이제 만들게 됐는데, 밑걸림이 좀 극복을 잘 합니다. 아, 어촌낚시에서 많이 유용하게 네. 쓰이겠네요, 그러니까 그러면. 줄이 있으면 예. 그줄 사이를 넘겨가지고, 이줄 사이에 있는 물고기를 이제 잡아내는 그 채비거든요. 아, 자, 한번 볼게요. 채비가 어떻게 하시는가? 대략 이제 30cm 위에서 예. 이제 잡아주시고, 보통 이제 도래요. 도래를 묶어주시고, 보통 이게 팔자 매듭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, 제가 이제 유튜브 보면서 좀 배웠거든요. 이렇게 놓고 잡아주시고, 그리고 그러면은 한번 보여주세요. 네, 이렇게. 자, 이렇게 중간에 30cm 위에 돌에 하나, 자, 핀돌이 하나, 그리고 밑에는 밑에 줄이 지금 바늘이 갈게 한 30cm. 이거 같은 30cm. 경우에는 본인이 뭐 50cm를 띄우든 뭐 하든 네, 맞습니다. 조절할 수 있는 거잖아요. 자, 이렇게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.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 이제 미끼를 낄 건데, 미끼를 끼기 전에 와이드 갭 훅을 하나 꺼내시고. 와이드 훅이요. 예. 몇 호짜리죠, 와이드 이게 훅이? 지금 1.05짜리인데, 1.0. 보통 이제 1.0이나 그냥 1호, 그 다음에 2.0, 2호 이렇게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. 우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저기 요런 걸 많이 쓰나요? 네, 맞습니다. 아, 네, 이걸 이런 걸 많이 쓰고, 오케이. 저는 이제 좀 작은 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, 주로. 작은 거요? 네네네. 자, 보시면 먼저 이제 채비를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, 여기를 열어주시고, 그 다음에 오징어를 하나를, 이 특이한 게 바늘에 안 끼우고 저기 네, 핀돌에다 예, 먼저 끼우는 핀돌에다가 거잖아요. 먼저 꽂게 되면, 이게 먼저 이거를 와이드 갭 훅에 먼저 걸고, 보통 이제 그 이게 그웜 끼는 거 끼시는 분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끼시는 분들이 많아요. 이렇게. 그렇죠. 그게 일반적인 거잖아요. 일반적인 건데, 근데 이렇게 당기시다 보면 이게 딱 빠집니다. 그렇죠. 빠져서 이게 그 줄을 넘어오다 이게 걸리거든요. 맞아요. 이거를 좀 이제 좀 변형을 해서 아, 이제 보완하신 네, 거지? 보완을 한 겁니다. 보시면 제가 먼저 자, 이렇게 빼시고 요거를 먼저 여기에 끼워줍니다. 구멍 아, 뚫어서. 핀돌에다가요? 네네. 핀돌을 먼저 오케이. 끼워주고, 자, 이 상태에서 와이드 바늘을? 갭을 여기다 이렇게 딱 끼워줍니다. 아, 그리고 여기를 잠가주시고요. 그리고 오케이. 끝부분을 이제 걸리지 않도록, 웜 끼는 것처럼, 그런 이런 식으로 식으로. 끼우시면, 이게 아무리 막 쭉쭉 당기고 줄 넘어올 때도 이렇게 딱안 걸립니다. 이렇게. 그래서 뜯어지지도 않고 튼튼합니다. 이게 저기 뭐가 걸렸다 느꼈을 때 입질이 아닌 상태 걸렸다 네, 느끼면은 걸렸을 때는 천천히 올려야 천천히 되겠죠. 넘겨주셔야 합니다. 네, 이걸 천천히 천천히. 넘겨야 되잖아요. 이거를 팍 당겨버리면 이게 바로 걸리게 돼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드르륵 하고 넘기면 다시 풀어주시고, 줄 사이에 사이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오케이. 자, 그리고 또 이제 미끼가 너무 작다 예. 그러면 이거를 빼고 2단으로. 변형채비죠? 네. 어떤 게더 나은 것 같아요? 저는 제가 써보시니까. 써봤을 때 이게 두 단을 하는 게, 아, 2단으로 네, 하는 게. 2단으로 쓰는 게좀더 좋습니다. 왜냐면 미끼도 풍성해 보이고, 그 다음에 이게 물속에 들어가면 이게 꼬리를 칩니다. 아, 맞아요. 저도 하면서 써봤거든요. 네, 이런 근데 식으로. 내가 한 15번을 던졌는데, 네. 한번 터졌어요. 네네. 그건 상당히 효율이 좋다는 거죠. 네. 그죠? 이런 식으로 2단으로 사용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좋아. 사용하시면, 애지간한 거는 줄 사이는 다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요거를 내가 한번 써봤는데, 써보다 보니까, 그 찐낚시 있잖아요. 네네네. 찐낚시 쓸 때도 이 바늘만 해가지고 써도 되겠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예, 아, 그건 괜찮은 것 네네.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기에 추를 달아주시면 그죠? 됩니다. 물살 따라서 이제 추를 이제 보통 8호나 뭐 83, 네,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춰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. 지금 쓰는 건몇 호죠? 이거는 지금 10호예요? 10호입니다. 물살이 지금 예. 오늘 국물이고 해서 예. 좀
빨라서 이런 아, 식으로 이렇게, 이제 사용 이렇게, 이렇게 채비가 완성이 됐어요. 네네네. 자,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. 자 이렇게 이렇게 자 1단 채비 현재는 지금 2단 채비잖아요. 네네. 1단 채비하고 1단 채비를 쓰시는 분이 따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단 채비를 쓰시는 분도 따로 있을 것 같아요. 네네네. 네,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네,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. 아 오늘 뭐 유용한 채비 설명 네네. 감사드립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아닙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아, 저 팬입니다.